충남 서해에서 코로나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서해의 한 도서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임의용 봉사활동이 한창입니다. 봉사 시작 전부터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차례를 지키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중부발전보령발전본부와 복지TV 충남방송의 후원으로 한국장애인문화충남협회 보령시 지부장과 자원봉사 회원들은 인근 도서 지역인 삽시도를 방문하여 커트와 염색 등 임의용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노인분들이 육지로 나와서 참 임의용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고서 아, 섬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고 장애자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연결해서 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흐르지만 머리를 손질하는 정성스러운 손길은 쉴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몸짓대지 못하시는 양반들, 그런 양반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라 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이런 데까지 와서 섬까지 와서 해주겠느냐 하겠었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우리는 진짜 풋풋해요. 뭐 진짜 하는 보람이 느껴지고. 이날 봉사는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혜자들은 임의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노인네들도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가셔서 이제 머리도 해야 하고 염색도 해야 하고 근데 그런 거 못하니까 오셔갖고 이렇게 염색해 주시고 그러면은 좋아갖고 하시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 그래요. 선사는 대천에 가서 해야 하니까 우리 살림터가 극장이니까 극장에 배 타고 나가서 해야 하니까 이렇게 오셔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노인회장으로서는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온 재능기부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